그리고 짧게죠. 정확하게 역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. 넣습니다. 한점한점 득점하다 보니까 이제 좁혀가고 있는 카시토코 스타스. 옆돌리기 짧은 각을 만들어내면서 성공합니다. 코너 쪽. 자, 이렇게 되면서 또한 번의 포지션 흐름을 알 만들었죠. 수 없게 됐습니다. 네. 4대 4 동점. 확실히 카시토코 스타 선수가 뭐 어렵게 경기를 현재까지는 치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가 약간의 허점이라도 노출을 하게 되면 파고 들어가는 거는 여전하네요. 그렇죠. 자, 지금도 보면은 옆돌리기를 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당점을 살짝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각도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, 카시토코스타 선수는 이런 공들이 다 당점이 낮아요. 정확하게 들어가네요. 네. 당점이 낮은 당점이죠. 본인만의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. 옆돌리기 그렇습니다.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. 확실하게. 네, 낮은 당점을 제대로 네. 보여주셨어요. 아마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네. 또 확실한 자신의 공격 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. 높은 당점을 쓴다는 건 그만큼 얇게 공을 구사를 한다는 거니까요. 회전 좋죠? 네, 좋습니다. 성공.